time I make good meals. Go ride, I take two wheels. Come bring you that good feel. I don't have trouble keeping days full. I don't wanna sell 5 get 2. Always on time when the rent's due. I don't wanna grind just to get through.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오늘은 실내 게러지를 찾아와서 세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실내 게러지에서 하는 거라서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두근두근 그랬었는데요,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따뜻하게 세차를 할 수가 있었네요. 220V 콘센트가 있어서 우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7만원 충전된 카드를 미리 받았었는데 한참을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 기계 위에다가 올려놓고 깜빡하고 카드가 어디 떨어뜨렸는지 한참을 찾았었네요. 기본 요금은 9,000원이고요 30분 추가 시 6,000원씩 차감이 되는 방식입니다. 정확하게 두 달간 세차를 하지 않았었고 비는 한 두 번 정도 맞았는데 마지막에 올렸던 AD 매지실 립식 코팅제가 괜찮았던지 오염도가 너무 안 나와서 두 달간 묶였던 오염이 아쉽긴 했습니다. 성능이 좋은 매지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카메라가 올려진 모노코드가 쓰러지는 바람에 초점도 안 맞고 되게 깜짝 놀랐었는데 다행히 정상으로 작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초점은 맞춰지면서 무사히 촬영은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케미컬이 눈에 튈까봐 방지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하고 세차를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제거기를 새로 구입을 했는데요, 매트에 있는 먼지들을 긁어모아서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좀 더 빠른 실내 세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막상 사용해보니 개털은 모아지는 것 같지만 모래들은 부직포 사이사이에서 잘 빠져나가지 않는 게 진공 청소기가 해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애완견은 차에 태우시는 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개털 제거기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사용해봤던 청소기 중에 가장 흡인력이 좋아서 정말 깔끔하게 실내 세차를 했습니다. 카드를 찍지 않으면 조금 약한 조명이 켜져 있는 수준이고요, 카드를 찍게 되면 히터와 천정에 있는 레일드, 스팟 등 에어건, 보압수, 진공청소기, 탈수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드를 찍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하니까 짐 정리 정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또 손잡이 안쪽에 있는 고무 몰딩을 빼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에어를 살짝살짝 불어주게 되면 바닥에 있는 고무 패드가 뒤집어져서 꺼낼 수가 있습니다. 실내 게러지 사용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실내 세정제는 카티바 실내 세정제 올인원 제품은 하나만 사용을 했고요. 모든 실내 부위를 타월에 도포한 뒤 1차 버핑 그리고 뒤집어서 2차 버핑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뿌렸을 때 향기는 되게 여성스러운 향이 났었고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는 느낌의 향기였습니다. 미끌거리는 느낌이 좀 남아있지만 기본적인 세정 능력은 괜찮았고요. 간단하게 실내 세차를 할 때 괜찮은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휠과 타이어 그리고 휠 하우스를 세정을 시작했습니다. 마프라 휠앤타이어를 다 소진을 해서 퓨리스 D74 제품을 새로 구매를 해서 갈변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아담스 러버 클리너를 사용해가지고 타이어 세정을 하고 휠에는 테스트 제품으로 세정을 해봤는데요. 아주 쫀득하면서 희석비가 높아서 10대1로 처음에 희석을 했다가 너무 거품이 무겁게 떨어져서 20대1, 50대1까지 휠 하나하나씩 물을 채워가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퓨리스 D7 제품은 갈변은 어느 정도 제거는 되는 것 같지만 마프라의 힐앤타이어 갈색 갈변 반응을 채워주는 시각적인 부분이 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갈변이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이 또 아니라서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마프라의 힐앤타이어 갈변 반응을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 세차장에서는 무조건 고압수로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물을 펴서 헹궈야 되지만 실내 게러지의 장점이 물호스 사용인 것 같습니다. 워터드라잉 할 때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꼭 한 번쯤은 추운 겨울에 실내 게러지에서 따뜻하게 세차 한번 해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거품 접착력이 좋으면 폼사탕, 슈크림, 폼 핫도그 같은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정도였습니다.
한 탑 세차장에서는 커플러가 달려있지 않지만 제가 부탁을 해서 커플러를 요청을 해가지고 줌렌스 사용과 줌렌스를 사용해서 세차를 진행했습니다. 천정에 고압수 선이 연결이 돼 있어서 돌아가면서 손쉽게 고압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실내 계열이었습니다. 부산과 그리고 경남권에 실내 게러지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추세인데요. 약 10개 정도가 안 되는 실내 게러지가 위치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양산 탑 세차장은 집에서는 왕복 1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 세차장입니다. 이거보다 더 가까운 세차장이 있었지만 조명이라든지 공간, 영상에 나왔을 때 조금 더 이쁘게 담고 싶은 마음에 여기를 선택해서 이용했습니다. 마로렉스 기본 노즐에서 80도 제품이 있길래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같은 80도 각도지만 구멍 크기가 1.5mm, 2mm, 3mm 정도로 좁게 되어 있는 게 케미컬이 나가는 양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에 반해 괴물 노즐은 좀 더 넓은 구멍으로 한 번에 많은 케미컬을 분사할 수 있어서 조금 더 빠르고 넓게 도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기심에 구매를 해봤지만 특별한 일 없으면 괴물 노즐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다만 괴물노즐은 황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케미컬이 작용을 했을 때 변색이 되는 단점이 있고요. 기본 마로렉스 노즐은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돼서 입구가 바닥에 닿았을 때는 손상 우려가 있는 제품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실내 게러지는 마음껏 고압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세차인 것 같습니다. 주로 고압수 초기에는 각도가 좁은 25도 녹색 노즐을 사용을 하고요. 후반 고압수는 각도가 좀 더 넓고 리스가 부드럽게 잘 되는 40도 흰색 노즐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세차 주기가 좀 긴 편이라서 산성 퓨리피카를 사용을 했고요. 그 안에 샴스터까지 처음으로 사용을 해봤는데 거품은 좀 쫀득하게 좀 나온 것 같지만 특별히 뭔가 샴스터 때문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느낌은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흰색들을 조금 더 높여서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갑자기 폰렌스를 쏘고 나서 게러지가 꺼졌습니다. 7만원을 충전된 카드를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카드 기계가 3만원까지만 최대 연속 카드를 찍을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38,000원이 충전된 카드를 사용해서 또 3만원까지만 이용할 수가 있었네요. 결국 실내 게러지는 6시간 동안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시간은 불이 꺼진 채로 어두운 불빛 아래에서 세차를 진행했습니다. 다음날 사장님하고 연락이 돼서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다음번에 손해봤던 시간을 충전을 시켜서 카드를 제공해드린다고 하셔가지고 세차를 하러 갈 명분이 생겼습니다. 세차 주기가 길었을 때 꼭 브러쉬질을 해주는 편입니다. 환기구가 별도로 있어서 고압수를 뿌렸을 때 습기가 많이 차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다른 세차장과는 조금 더 적다는 게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압수만 온수였고요. 온수가 그렇게 차갑진 않은 정도의 온수였고요. 일반 호수는 차가웠던 물이었던 것 같아요. 사용하는 카샴푸 레인엑스 헤비 듀티 카샴푸인데요. 프리픽과 의해 산성 카샴푸까지 물때를 좀 더 없애보겠다는 의지를 굳게 보여주는 카샴푸 한 팩이었습니다. Gonna be bought and evolved and elite. Follow my calling along with the beat. 세척하는 개수대가 없는 게 트롤리라든지 카트가 있다 그러면 허리 아프지 않게 케미컬을 올려두고 사용할 수 있는 거치대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차후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카샴푸에도 참스터를 가미해서 사용을 했고요. 처음 사용하는 카샴푸라서 이게 참스터 덕분에 거품이 많은지 윤활력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심리상 참스터 한 스푼 하나 한 컵 정도 넣어주는 심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트 슬라이드 민트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검은색이 새로 출시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하얀색이 나오면 꼭 구매할 예정입니다. 케미컬 가이에서 꼭 하얀색 제품을 출시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오랜만에 철분 제거제를 새로 구매했습니다. 패러독스 아이언 스테릿 제품인데요. 1리터를 사서 500ml 절반을 차량 전체에 도포를 했는데 뭐 역시나 제 차에는 철분이 크게 반응하지 않아서 재미없는 철분 제거제였던 것 같네요. 촬영하는 영상을 보는데도 좌우 폭이 조금 많이 넓은 편이고요. 앞뒤로는 좁진 않은데 조금 더 넓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 3시쯤 되고 나니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미리 사놨던 간식을 먹고 이제 그라잉을 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성능이 좋은 건지 카메라 안에 오디오 레벨 설정을 좀 많이 낮췄는데도 에어건 소리는 항상 끊기면서 녹음이 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네요. 실내 게러지에서 세차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스크를 쓰고 안경까지 쓰니까 땀이 되게 많이 났었고요. 히터를 많이 틀진 않았어요. 위아래가 모두 다 기모라서 후드티를 벗고 반팔티를 입고 세차를 해도 될 만큼 너무 따뜻하다 못해 더웠습니다. 실내 게러지에서는 좀 더 시원하게 입고 세차를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마구에 돈크라이 제품을 아무리 부착을 하고 운행을 해도 차량 사이드 미러 틈새 말고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에서 집에 도착하면 눈물을 흘려서 자국이 남아있는 건 어쩔 수 없으니 집에 가서 흔적을 닦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좀 덤벙대고 진중하지 못한 운전 스타일이라서 사고를 좀 많이 냅니다. 우측 뒤 휀더와 우측 뒷도어 사고를 나서 재도색을 했고요. 그게 도색한 지 한 6개월이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도어컵과 도어엣지를 붙이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재도장한 곳에 흠집이 생겨서 이번에는 꼭 해야 되겠다 해서 도어컵과 도어엣지를 부착을 했고요. 도어컵을 부착하고 나니 기포가 생기고 왜 이렇지 했는데 알고 보니 설명서를 안 읽고 제대로 하지 않아서 도어엣지는 물기 없이 깨끗하게 부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설명서는 꼭 보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같이 설명서 보지 않고 작업을 했다가 제품이 안 좋다는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설명서를 보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차량을 중간으로 나눴을 때 우측에는 아노 아이코닉에서 나온 휠과 타이어 엑시멈 에디션 코팅제를 발랐고요. 스펀지로 도포한 뒤에 타월로 보핑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징이라면은 약간의 쫀득거리면서 기름칠하는 느낌이 들지만 유성처럼 번들거리지 않고 매트하게 코팅이 되었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제가 유일하게 트림이 디펌프 하단에만 있고요. 우측에는 휠 타액을 발랐고 좌측에는 제가 가장 선호하는 기온커츠 큐트 타이어 젤을 발라줬습니다. 왼쪽 오른쪽 모두 보핑을 해서 트림을 마무리했고요. 차후에 오염도 얼마나 강하게 버텨주는지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차량 좌측면에는 타이어에는 기온커츠 큐트 타이어 젤을 코팅을 해줬고요. 휠에는 스팽글에서 새로 나온 소닉 휠 코팅제를 건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원래 습식으로 해도 되는 제품인데 세차 프로세스상 휠을 습식으로 코팅해본 적이 없어서 또 깜빡하고 지나가서 어쩔 수 없이 건식으로 도포한 뒤에 타월로 버핑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번 세차할 때 좌측과 우측 타이어 휠 코팅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휠하우스에는 아남스 언더 캐리지 스프레이 제품을 듬뿍 부직포와 플라스틱에 도포를 해주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LSP를 바르는데요. 주변에서 다들 보닉스가 좋다고 말은 했지만 왠지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싶어서 구매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구독자분께서 무료로 보내주셔가지고 보닉스 블렌드 블랙 에디션을 받아서 처음 사용을 해봤습니다. 착색제가 들어있는 블랙 에디션이라 그런지 제가 짙은 지색인데 도포를 하고 1차 버핑했을 때 잔사라든지 약간 착색제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오리 긴 타월로 2차 버핑을 해줘서 만족스러웠던 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 세정제로 유리를 닦고 세차를 마무리합니다. 오랜만에 긴 시간 동안 세차를 했고 실내 게르지에서 차를 움직이지 않고 시동 한번 걸지 않고 세차를 하다 보니 또다시 방전이 돼서 긴급 출동을 불러서 시동을 켜고 겨우 세차를 끝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한 새벽 한 5시쯤인가 잠에서 덜 깬 보험 아저씨의 목소리를 듣게 돼서 너무 좀 죄송스러워서 이번에 휴대용 점프 스타터를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세차를 하다 방전이 됐을 때는 전화하지 않고 점프 스타터로 시동을 걸고 집으로 돌아올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차 카드를 다 소진해서 불이 꺼진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보는 제 차의 강동 모습입니다. 벽에 반사되는 조명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어둡지는 않아요. 이 안에서 세차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다음 고객이 대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카드를 찍지 않고 대러지 공간을 이용한다는 건 민폐이지 않나 싶습니다. 두 달 만에 하는 세차라 그런지 유난히 더 어두우면서 짙었던 쫀득쫀득한 느낌의 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영상 오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힐링되는 세차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nge.